안녕하세요. 숙면 아빠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독활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근데 쉽게 말해서 땅두루입니다. 땅두루. 예.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보면 줄기에 이렇게 털이, 잔털이 좀 있고, 좀 색, 여기 보시냐죠? 줄기 색은 좀 갈색하고 좀 붉은색을 좀 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독활이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 한번 뿌리를 캐봤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 그 두릅 냄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두릅 냄새가 나요. 우리 산에서 두릅 이렇게 나무에서 따잖아요. 그거가 거의 흡사하게 냄새 똑같습니다. 이게 땅이 나는 두릅이래요. 그래서 땅두릅이라고 이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얘는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요. 당뇨에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그 밖에도 효능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활은요, 전국 각지에 산지의 판음지에서 번식을 하고요. 약효 부위는 뿌리입니다. 독활의 생약명은요, 독활이고요. 독활은 두릅나무과에 여러 해살이 굴러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해서요,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독활의 성질은 따뜻하고요. 맛은 맵고, 쓰고, 독은 없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는 것이 좋고요. 1회 사용량은 독활의 뿌리 6에서 8g이고요. 이 독활의 동속약초로는요. 두릅나무와 따뚜릅나무가 있답니다. 따뚜릅나무 참 그렇죠. 따뜨름이요? 이 발음도 어렵네. 네. 예. 독활은요. 독요초, 호경초, 메뚜루, 땅두릅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또 땅두릅과 비슷한 발음 때문에 따뚜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따뚜릅 나무와는 전혀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따뚜릅 나무가 따로 있는데 따뚜릅 나무라고도 불린답니다. 독활이란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꽃을 제외한 전체에 짧은 털이 드문드문 나 있고요. 봄철에 이 독활의 어린 수는 식용을 하고요. 뿌리는 약재로 씁니다. 독활은 체내의 수분을 배설하는 효능이 강활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활에 비해서 해열이나 발한작용이 약하고요. 완만함으로 강활과 합해서 쓰던지 아니면 따로 쓰던지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강활하고 합해서 쓰시면요. 신경통 치료에 더욱 뭐 효과적이고요. 광활도 뭐 약효예요? 네, 그럼 강활. 광활이 뭐예요? 생강사촌이 있습니다. 아, 그게 네, 있어요. 비슷하게 저는 생겼는데 처음 노란 거 들었어요. 있습니다. 그럼 광활이 뭐지, 솔직히? 아, 그저 있잖아요. 뭐냐, 우리 그잘 먹는 네, 예. 카레의 원료가 강활입니다. 아, 저 카레는 좋아하는데 뭐가 들어간지는 네. 몰랐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틀리다면 얘기해 주세요. 예. 네. 또이 독활을 약으로 쓰실 때는요. 산재, 탕재, 환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술을 담가서도 쓴다고 합니다. 독활은 주로 운동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비뇨기 질환, 이 통증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또 관련 질병으로는요, 강경변증, 강장보호, 거풍, 관절염, 관절통, 담이나 당뇨, 또 두통에 좋고요, 부종이나 불감증, 신부전이나 임신 중독증, 또 치통이나 풍습, 해열, 현혼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아, 독활이라는 약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독활이 이게 독활 아니지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독활보다는 땅두릅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저 산두릅하고 냄새가 똑같아요, 거의. 예. 네네. 그리고 이 독활이라는 이름은 다소 무서운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이 무서운 이름과는 달리 우리 몸에 엄청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활의 효능에 대해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독활은 봄에 새순이 나오면요, 꺾어서 나물로도 먹고요. 또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이 꽃이 지고 나면 독활의 열매가 맺는데요. 또 가을이 되면 독활의 열매가 검은색으로 익어가고요. 약으로 사용되는 부위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활의 뿌리 부분인데요. 이 독활의 뿌리는 인체의 하반신 통증에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허리와 무릎이 아플 때 아주 효과적이고요. 단순 요통은 물론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무릎 관절염 등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독활은요, 깻잎과 비슷하게 잔털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일반 풀냄새하고 다른 독특한 향과 맛이 있어서 주로 나물이나 국거리로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 잎사귀를 먹는단 말이죠. 네, 봄철에 어린 순을 먹는 거예요. 아, 뭐 맛있는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두름 두루맛 있죠? 네. 비슷해요. 그럼 제가 먹어봐야지 알죠. 네네네. 지금 먹을 때 아닌데. 와, 엄청 쓰다. 지금 먹을 때 처음 먹을 때는 아니 처음 먹을 때는 네. 그 두릅맛이 살짝 났어요. 네. 지금은 이제 컸는가 쓴맛이 네.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럴 때는 네. 두릅맛이 나겠어요, 그냥. 그렇죠. 예, 예. 또 뿌리의 경우는요, 햇볕에 바짝 말려서 약으로 달여서 먹기도 하는데요. 사포닌이나 피를 먹게 해주는 망간, 또 스테아린산이나 디데르펜산, 정유, 아스피르긴 등 특별한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독활은 신경 중추를 잠깐 마비시켜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예전부터 자연 진정제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활은요, 무릎 통증은 물론 치통, 요통, 두통에도 효험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 독활 뿌리를 드시면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아, 요즘에 저 깜빡깜빡해요. 큰일인데, 이거. 좀 말해서 두 개만 가져와서 먹어야 되나? 예. 예, 독활이 기억력 손상에 대한 억제력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 부위 감소와 뇌조직의 손상을 억제하고요, 기억력 개선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저도 이제 나이가 별로 안 먹었지만은 네.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릴지 모르겠다 그런 괜히 불안감이 막 몰려와요. 네. 나이 드신 분들 어디 가겠습니까? 한 이제, 그렇죠. 이제 50세부터 이제 60세 이제 70세 되면은 점점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좀 걱정이 될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우리 자식도 몰라보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저도 그렇죠. 특히 문득 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좀 심합니다. 여자분도 심한 얘기 나더라고. 좀 마취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좀 그러죠. 네. 예. 또 독활은요, 항염 작용에도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활의 추출물은 염증을 유도하는 물질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고요. 어르신들의 관절이 굳는 역설풍에 이 땅두릅을 처방하면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덜해지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연골을 보호하고요, 골수조직 파괴 및 골수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효능이 많네요. 네. 맛도 좋죠, 이거. 그렇죠. 저는 이게 땅두릅은 아예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향긋한 냄새로 봐서는 거의 산두루하고 거의 말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또한 요즘같이 그 계절을 가리지 않은 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요, 땅두릅과 설탕물에 섞어서 끓인 다음에 그 7일간 마셨더니 약 70%의 사람들이 호흡기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는 중국의 연구진의 실험 결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저혈압 환자들에게 사용하였는데 신체 백혈구 기능을 높여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확장으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서요, 활동량이 적은 학생이나 활력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저혈압에도 좋네요, 이거. 네. 예. 네. 또 독활은요, 이 뿌리에 사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C 등 암 억제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다량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독활의 뿌리는요, 당뇨병의 치료 약재로도 사용되는데요.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는 효소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병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도 좋은 식물입니다. 아, 사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더 무섭거든요. 그렇죠. 당뇨 자체도 무섭지만.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예방을 해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풍치료와 근육통이나 하반신마비,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좋다고 한답니다. 아, 여러 가지 있네요, 이거. 네,
또 이 땅두릅을 드시게 되면 독화를 드시면 간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독화의 추출물이 동물 실험에서 간 수치인 ALT, AST를 낮추어 주어서요. 간을 보호하는 작용을 했다는 것을 실제로 연구해서 확인을 했답니다. 아, 좋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독화의 뿌리가 동맥경화와 고혈압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화의 뿌리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이 동맥경화와 고혈압 말고도요. 저혈압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특이하죠? 저는 고혈압, 한꺼번에, 네. 저는 고혈압만 좋다는 것만 이때까지 했지 저혈압이 네. 좋다는 것은 말하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었어요. 몇 저혈압은, 가지 있긴 있었는데 저혈압은, 근데 네. 한 약초가 고혈압과 저혈압을 동시에 좋게 해주는 약초는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찍으면서 당뇨와 고혈압 있으면 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제일 또 흔하게 앓고 있고 또 제일 위험한 거지만은 또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좋은데 네. 얘는 당뇨도 좋고 고혈압도 좋고 저혈압도 좋고 뭐 심혈관 질환 뭐 네네. 심장 뭐 이게 심정지가 더 좋고 막 그 한번 다 좋으니까 네네. 아주 좋네요. 예. 네. 그리고요. 항균 작용과 면역력을 증진을 시킨다고 합니다. 독화의 추출물이 황색 포도도 상규균의 증식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독화의 추출물은요. 면역력을 높이고 세균 감염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독화는요. 암세포 증식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독화에 함유된 스테리오드 성분과 폴리아세틸렌 성분은요. 인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하니까 독화는 암에도 굉장히 좋은 식물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좀 키워서 먹어도 쓸만하겠네요. 네. 우리도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지금 이쪽에는 심어놓으신 거거든요. 여기 쓰시려고. 근데 보통 산에도 여기 산이나 산에서도 우리 저 발견했어요. 산이나 그 뭐 밭, 예, 묵은 밭에서도 예전에 한번 저기 찍어 올린 적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네, 봄에 찍었습니다. 그때. 예, 예, 이거보다 더 컸어요. 더 네네. 통통하고 예, 자연에서 난 건데 아주 통통하고 그때. 아무래도 자연상이 더 향기가 더 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으로는. 진해요. 그리고 엄청 컸어요. 네, 예. 이만했습니다. 예, 엄청 컸고. 네, 그 몇 배 됐어요. 예, 컸는데 그때는 아주 좀 미흡해가지고 보충하려고 다시 하는 건데, 근데 얘가 효능이 아주 많네요. 그때 보시면은 왜 이렇게 효능이 짧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건. 예, 그래서 지금 네. 보충해서 하는 건데요. 예. 그렇죠. 또 이 독화를 드시면 속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어디요? 속. 속 건강?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속이라면 바로 위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네, 이 독화이 위장관의 수축이나 억제, 또 이액 분비량의 억제, 위궤양 발생 억제, 소장 수속 능력 촉진, 대장 수속 능력 억제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치료와 소화불량 증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땅두릅이 정말 좋네요, 독화이. 네. 이제까지 독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아무리 독화가 이렇게 좋다고 해도요. 독화를 과량 섭취할 경우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봄철에 어린 잎은 데쳐 먹거나 살짝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빈혈기가 있는 분들은 다량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 뿌리는 뭐 말려서 쓴다고 쓰면 되고요. 여기서 네. 위에는 이런 것은 데쳐서 그냥 먹으면은 네. 위에 먹어도 그 두릅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또한 이 독화의 잎에는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민감한 사람은 먹을 때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화는요 소양인의 약물로 분류되고 있어서 소음인 체질이나 태음인 체질은 독화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독화이 약효가 많은 약재임은 맞지만요. 그만큼 인체에서 여러 작용을 한다는 의미라서 섭취하시기 전에 그 약으로 쓰실 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효능도 많지만 효능이 많으면 또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예, 적당히 알아보시고 또 적정량을 좀 사용하셔야지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좀 분명히 또 해가 될 겁니다. 예. 그럼요. 독화이 이렇게 효능이 많은지 저도 이번에 또 다시 알아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자, 이상 독화 땅두릅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저희는 또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